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텝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7월 28일 수요일 코스피는 FOMC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의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강보와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남북 점유주입니다. 전일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 소식에 이틀 연속 남북 점유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관련주 신원 15.98%, 인디에프 14.75%, 남북철도 관련주 동양철강 5.09%, 우원개발 3.10% 등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마의 연속성이 매우 약한 장입니다. 따라서 이틀 연속 상승한 남북정리업주의 매수는 자제하시고 20일 이동평균선 이하까지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코스닥 지수 일봉을 보시면 7월 횡보를 하면서 고점을 서서히 높이면서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조지표 RSI가 같은 기간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와 RSI 방향이 다른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코스닥 지수는 보조지표의 방향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였습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에 대비한 현금 확보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